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요즘 플리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온무 플리츠 제품 제가 많이 애용하기도 하고 최근에 내돈내산을 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돈내산한 온무 플리츠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가성비 제품 추첨도 할 테니까요. 그럼 일단 먼저 제 쇼핑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온무 플리츠 플리츠 팬츠류나 상의류들을 여름에 되게 많이 입어요. 이게 실제로 입었을 때 살에 닿는 면적이 좀 작기도 하고 안 입은 듯한 느낌이 물씬 나서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화려한 색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화려한 색감을 잘 사는 편인데, 이 온무 플리츠 룩북들에서 저는 컬러 영감도 많이 받아서 자주 찾아보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플리츠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거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드라이를 맡기시면 안 되지만 그냥 손빨래나 세탁기 돌려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관리하기 쉽다. 그리고 이미 구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구겨서 보관해도 된다는 점 귀차니스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제품군들을 보여드리면요, 검정색 플리츠 팬츠 스트레이트 핏으로 구매를 했고, 조거 팬츠로 블랙과 아이보리 색감을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는 나름 힙하게 입었었기 때문에 조거 팬츠를 잘 애용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조거 팬츠다 보니까 다리가 살짝 좀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엄청 애용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이트 팬츠를 훨씬 더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통살까 스트레이트 살까, 스트레이트 사세요. 온무 플리츠의 가격도 상당 하지만 사이즈 고민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1부터 3까지 제가 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핏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좀 더 루즈하게 입고 싶다, 뭐 사이즈 업하셔도 충분히 허리 가능하고, 좀 작게 입고 싶다 하신다면 사이즈 1도 가능하실 거예요. 화려한 컬러감을 좋아한다면서 블랙이랑 아이보리 하실 수 있는데, 상의 제품 보세요 여러분. 제일 최근 구매한 제품들은 이렇게 화려합니다. 모든 온무 플리츠 제품군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형광노랑색은 온라인 직구로 구매를 했고, 최근에 구매한 이 파란색 후드는 한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이즈 4 사이즈로 제가 원하는 핏은 이런 핏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작은 사이즈 구매하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버뮤다 팬츠를 파란색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막 치마 같기도 하고 펄럭펄럭 약간 농구복 같기도 한 감성이지만, 저는 여름에 이렇게 세트로 나가 화려하게 입고 댕길 납니다. Stalkers. 플리츠 제품을 구매하실 때 내 기존 옷들과 잘 어울릴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엔간하면 진짜 다 잘 묻어요. 그래서 준비한 좀 다양한 기본 옷들을 사용한 플리츠 팬츠 코디입니다. 보라 가실까요? 바지 하나, 윗도리 하나 사면 90만 원이 나가는 온무 플리스에 만만치 않죠? 다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자라예요. 자라 플리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입기 편한 컬러감으로 긴 바지, 반바지, 폴로, PKT, 티셔츠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자라에서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거의 비슷해서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돈 아까웠습니다. 5만원도 조금 비싸다 하신다면 만원 정도 더 깎아볼까요? 이즈 제품들도 가격대가 좋은데요,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가격이 높은 플리츠 팬츠 요놈들이 제 눈에는 조금 더 이뻐 보였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말이죠, 몽플리세라는 브랜드예요. 가격이 근데 거의 5분의 1? 6분의 1? 막 어? 근데 진짜 비슷해. 그래서 나는 온무 플리세 맛을 볼 거야 하신다면 이 몽플리세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비슷해요. 하지만 좀 유니크한 플리츠템을 찾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벨리에 제품이 두껍게 플리츠가 들어가고 사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니크한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유니크템을 찾고 있어 하신다면 벨리에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입고 계실 에노우 플리츠 밴딩 팬츠는 인기가 많죠. 근데 그 많고 많은 제품들 중에서 저는 요 색감이 여름에 입으면 여기다가 그냥 흰티 하나만 걸쳐줘도 색감이 딱 시원하겠다 싶더라고요.
팬츠 제품군들이 많이 나오죠? 다음은 어널록 코드 제품이에요. 후드, 바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눈여겨본 건 바로 이 바지 제품입니다. 영상이 나와 있는데 바지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와이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좀 시티보이 맛 내는 플리츠 팬츠라면 이 제품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NGT에서도 여러분들이 입기 편하실 무난한 컬러로 플리츠 아이템들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니까 좀 잘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휴지노리코 제품인데요. 대부분 바지들이 롱하고 와이드한 실루엣이 많아서 아, 수선비, 나 좀 가성비로 샀는데 수선비까지 들어야 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크롭 버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입으시려면 휴지노리코의 크롭 플리츠 팬츠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템들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살짝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긴 해요. 전 진짜 상하이의 90을 데웠어.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내돈내산한 옴므플릭스 제품군들도 보여드리고 가성비 제품들도 추천을 해줬는데요. 생각보다 가성비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잘 나와서 속상해. 하지만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듯 브랜드 감성값을 낸 거다라는 저 같은 소비자들도 있는 거니까요. 만세. 하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입문템으로는 가성비로 시작하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쇼핑도 보여드리면서 가성비 제품도 추천하는 그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